미디어학과 특징이 좀 이래요. 이게 막 나오는데 청진기. 아니 청진기 아닙니다. 저희는 이런 텀블러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미디어까지 않나. 이거 제목이 뭐라고요? 맹다 집주. 다 한자예요? 네 맞아요. 다 한자로 돼 있고 이렇게 해서 좀 의사 같습니다. 약간 이런 거 있고 인스타 피드에 하나쯤 올려야 될 거예요. 이게 뭐죠? 가방에서 이런 게 나온다고? 이거 가방에 놓고 다니시면 맞는 거죠? 와. 안녕하세요. 저는 미디어학과 18학번 박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1학번 한의학과 이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21학번 조석과 부예림입니다. 오늘 저희가 진행할 콘텐츠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Watch in my bag. 오늘은 학과별 가방을 털어보면서 드라마 속에 나오는 전공의 모습과 현실의 모습을 비교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먼저 제가 오늘 바리바리 이렇게 가져왔거든요. 궁금하시죠? 네. 진짜 미디어학과는 짐이 너무 많아요. 보시면 우선은 다들 기대하시다시피 이 아이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전부가 비싸요. 네, 카메라. 우리 카메라 보이시죠? 빼놓을 수 없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저희가 촬영 과제 이런 것도 많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과가 브이로그 찍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저도 유튜브를 하고 있고 유튜브 촬영을 되게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 채널도 운영합니다. 저희 과에서 정말 환영 대환영입니다. 미디어학과 특징이 좀 이래요. 이게 막 나오는데 청진기. 아니 청진기 아닙니다. 청진기. 아 뭐 노트북 청진기라고 할 수 있죠. 이게 충전기가 엄청 많고 이거 뭐라 하죠? 휴대폰 도치대? 네, 이게 있어줘야 이렇게 브이로그 찍을 때 이런 걸 꼭 들고 다녀요. 이런 게 꼭 필요합니다. 미디어학과 학생이라면 이거 뭐예요? 이어폰이에요. 아~ 네, 이게 너무 정신이 없으면 막 꼬이니까 이런 게 센스 있게 해주는다는 점. 신기한데? 이거 필통이 있고요. 제가 좋아하는 패코장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아이디어가 되게 중요해요. 미디어학과는. 아~ 근데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데서 그냥 적으면 안 되거든요. 주선 이런 거. 이게 딱 이런 게 있어줘야 이제 일상생활에서 그런 콘텐츠 영감이 막 떠오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제가 적었어요. 글씨가 진짜 예쁘네요. 지원이, 감사합니다. 사회생활 잘하시네요. 지원이의 아나운서 되기 계획표 이런 거 쓰셔야 돼요. 그래서 뭐 이렇게 적는 이렇게 하고 있고요. 콘텐츠 아이디어도 이런데 적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물건 팔러 온 거 같아요. 여기 보이시죠? YTN. 저희는 이런 텀블러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미디어까지 않나. 정말 환영 대환영입니다. 이렇게 있고 당 떨어지면 촬영이 못 하잖아요. 이런 거 절대 안 돼. 네, 이거는 네, 딱 필요하고요. 그리고 뭐 에어팟, 제가 좋아하는 했던 패코짱. 이렇게 약간 덕후적인 미디어가 특징이 조금 덕후적인 그런 성향이 있어야 돼서 잘 봤습니다. 그 제가 프로듀서랑 질주하시는 조금씩 봤는데 우선 PD가 나오는 게 프로듀서잖아요. 근데 일단 PD는 실제보다 좀 좋은 면만 보여준 게 있어요. 왜냐면 실제로 PD분들은 거의 영상 하나를 붙들고 밤을 새야 돼요. 워라밸이 살짝 없는데 그건 약간 쏙 빼고 좀 좋은 면만 이렇게 보여준 게 있어서 실제로 PD를 꿈꾸다가 이게 3, 4학년이 되고 현실을 알면서 포기하는 경우도 많고요.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되게 비슷하긴 한데 실제가 좀 더 치열하고 더 바늘구멍이에요. 그러니까 되고 싶은 사람은 엄청 많은데 이게 뽑는 자리가 워낙 없다 보니까 더 치열하기도 하고. 그러면 지금 아나운서를 희망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들어보니까 네. 저희랑 좀 차별화된 게 딕션이 되게 좋으세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말을 되게 한 번에 또박또박 잘하는 거 보니까 요즘 SNL 유명하잖아요. 막 네. 좋은 질문? 진짜 감사합니다. 그거 그런 말투가 이제 20대 사이에서 아닌가? 유행이라고 하는데 좀 흔치 않은 20대 맞아요. 같아요. 아나운서를 지원하시는 감사합니다. 분이다 보니까 내가 너무 카메라가 좋다, 앞에서 말하는 게 어색하지 않고 나대고 싶다, 조금 나서고 싶다, 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과로 오시면 정말 환영 대환영입니다. 네, 그럼 다음에는 제 가방을 한번 열어보도록 할 거예요. 일단 처음으로는 잠시만요. 너무 힘들인데. 여러분 이 책이 저 1학년 때 배우는 맹다 집주라는 책이에요. 너무 고리타분해 보이는데 이제 모든 한의학과가 다 이렇게 이런 책을 배우는 것처럼 고리타분하진 않아요. 한번만 넘겨봐 주실 수 있나요? 아, 네. 책이 애초에 반대로 돼 있어. 아 맞아요. 이거 제목이 뭐라고요? 맹다 집주. 다 한자예요? 네 맞아요. 다 한자로 돼 있고 사실 이 한자를 다 알진 못해요. 저희도 이제 취업을 했을 때 전공에 필요한 한자는 실제로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얘는 그냥 한문에 대한 기본 소양? 그 정도를 기르는 책으로 배우고 있어서 이제 다음으로는
좀 스케일이 큰데 이게 뭐야? 해부학 책입니다. 저희 과가 딱히 예과 때는 보여드릴 게 없어요. 저희가 침을 가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진찰을 하러 다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예과 때는 해부학을 배우진 않아요. 저희는 의학 용어라고 해서 이제 영어로 내용들을 많이 배우는데 그 의학 용어가 해부학과 생리학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해서 저는 실제로 의학 용어 공부를 할 때 이 책을 많이 참고를 하곤 합니다. 한번 이렇게 열어보면 안 돼요? 좋아요. 이게 뭐야?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글자도 많지만 싹 다 영어예요. 네, 영어로 외워야 하고 이제 비슷한 용어들이 반복이 되지만 이제 완전 생판 새로운 용어들도 있거든요. 라틴어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면 몇 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영어로 받아들이긴 해요. 저희는 그냥 영어로 읽으니까. 근데 어원이 다 라틴어에서 기원돼서 시중에 알던 단어랑은 좀 괴리가 있어요. 근데 한의학과 오시고 싶은 분들이나 이제 의학과나 치의학과 희망하고 있으신 분들 나중에 이런 책 배우게 될 거라는 거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제일 중요한 거 하나 아니에요. 저의 마지막 소품이자 약간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는 가운이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거든요. 네. 진짜 극가운이에요? 아 맞아요. 근데 저희가 의료 실습을 아직 나가진 않아서 실험할 때 입으라고 주신 가운 같아요. 착샷 한번 봐야죠. 아, 네, 알겠습니다. 뭐 적혀 있는데? 경희대학교 이렇게? 그렇죠. 여기에 이제 경희대학교 한의과 대학 이제 제 이름 써 있고 이건 제가 좋아하는 배지를 달아 놓은 거예요. 이제 처음에 받으면 뽕이 엄청 차요. 아 이래서 경희대 왔구나. 그래도 한의대 중에서는 경희대 아니겠습니까? 아 맞죠. 한번 입어볼까요? 엄청 긴데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좀 의사 같습니까? 약간 이런 거 있고 인스타 피드에 하나쯤 올려야 될 거예요. 저 있었어요. 아 있었어요. 있었는데 좀 창피하고 애기 같이 찍어가지고. 꼬깃꼬깃한데? 그니까 빨리 안 펼쳐졌나 봐요. 여러분 급하게 꺼내신 것 같기도 하고. 그 정우 같은 경우가 이제 본과 때까지도 계속 연애를 해서 결국 성공을 한 적들이 있거나 하나 알고 있는데 일단 저는 개인적인 의견으로 그 의대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게 제가 한의대 선배에게 들은 말이 있어요. 한의대는 이제 예과 1학년, 예과 2학년, 본과 이 공부량을 수치로 표현을 하면 예과 1학년이 1, 예과 2학년이 10, 본과 1학년부터 100, 200 이렇게 늘어나는데 연애 못하겠네. 근데 의예과는 말이 안 되는 게 예과 1학년이 1이고 예과 2학년이 5인데 본과 1학년부터 1000 막 이렇게 표현이 된다 해서 의예과 같은 경우는 치의대 한의대보다도 공부량이 배는 많이 나옵니다. 취업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대도 학점을 따야 하고 그렇다면은 저는 본과 때까지 계속 이제 연애를 한다는 게 그렇게 드라마 속 일처럼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학점에 대한 욕심이 아직 없어서 저는 사람마다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학점을 따고 싶어서 어디 취업을 하고 싶냐, 병원에 취직을 하고 싶으면 학점과 국시가 모두 중요하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은데 학점이 필요가 없는 분들이라면 재밌게 대학생활 즐기면서 연애해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의학과 가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보고 있는데 연애 못한다 이러면 안 되니까 진심을 할 수도 있어요. 그쵸. 본인 선택이긴 한데 힘들 거예요, 솔직히.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건 조숙과 가방인데 사실 유일한 가방 아니에요? 좀 지저분한데요? 그러니까 원래 이런 병 잘 걸리는데 원래 이런 데서 실기를 하는 거예요. 조숙과 실기실은 진짜 한번 보셔야 되는데 일단 이걸 먼저 보여드리자면 약간 미래 냄새 나지 않나요? 의예과 못지않게 도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흙으로 약간 뭘 만들고 사람 아니면 인체 이런 거 만들고 이게 기본 베이스로 쓰이는 헤라라는 도구들입니다. 그 맨 끝에 젓가락은 뭐예요? 이 젓가락이요? 네. 아, 이거 비녀예요. 아~ 비녀예요. 네. 머리가 아니고 흙이 무너질 수 있으니까 무너지지 않게 꽂아서 그 형태를 유지시키려고 쓰는 친구입니다. 나무 젓가락으로 쓸 수 있어요. 이게 뭐죠? 가방에서 이런 게 나온다고? 빵빵 이런 거. 이거는 사람 머리를 칠 때 쓰는 게 아니고 저희가 석고라는 거 작업을 해요. 흙으로 만들고 석고 작업을 하는데 흙계를 이용해서 여기를 톡톡톡톡 치면서 석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들 돌 깎는 것처럼 그럴 때 쓰는 거라서 이거 가방에 놓고 다니시는 게 맞는 거죠? 아 그럼요.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꺼내서 때려야 되거든요. 아 약간 무기 느낌. 네, 무기죠. 주먹도끼 이런 거. 이건 이빨을 뽑는 그렇죠. 마음에 안 들면 이빨 뽑는 걸 들고 다니는 건데 말하는 얘기에 감자고요. 이거는 입버고 이건 롱노즈라는 그 도구인데 입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철사로 저희 신체 같은 걸 만들 때 전신을 만들 때 철사로 틀을 잡는데
그때 길이가 너무 길거나 할 때 이걸로 잘라가지고 철사 길이를 맞추는 용도로 사용을 해요. 그리고 이건 목근인데요. 약간 무서운데? 전체적으로 오해 받으실 그런 부딪혔을 때 가방 떨어뜨리면 오해 받을 거 네. 경찰에 신고당하지 않을까? 항상 노심초사하면서 다니고 있긴 한데 힘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이건 사람 팔을 박아야 머리를 때리든가 이빨을 박든가 하겠죠? 말하는 일개 감자고요. 저희 이거는 그 기본적인 강목을 대서 머리나 아니면 가슴판 같은 데다 강목을 대고 무너지지 않게 하는 거거든요. 그때 묶을 때 사용하는 목근입니다. 이게 나와도 될까요? 저게 왜 나왔죠? 이 라이터는 아니, 목감은 필요하지. 잠시만요. 그러니까 녹근 같은 거 할 때 이 끝부분을 약간 지져가지고 아, 사용을 하는 그런 용도입니다. 오해? 받으라고 하죠. 좋습니다. 저희 미래입니다. 아, 보통 이 정도를 들고 다니고요. 이것보다 더 많은 도구들은 미대 실기실에 놔두고 사용을 해요. 알고 있지만에서 다 같이 보통 야작을 한서희씨 혼자 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저희도 야작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지만 사실 기한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 같이 남아서 야작도 많이 하고 다들 조석도 하면 한서희씨 성남씨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애초에 그 드라마에 그 같은 과에 그 남자분들이 7, 8명씩 있더라고요. 그거부터가 환상입니다. 몇 명이에요? 미대는 저희 1학년 기준으로 17명, 8명 있는데 남자가 서너 명이고요. 송강은 네, 강을 건넜고요. 한서희 씨 본인이 조석과 한서희 아닌가요? 아 죄송한데 전 그냥 조석과 부예리 아~ 말하는 감자예요. 저는 그럼 그냥 말하는 일개 감자고요. 조석과 한서희 송강 저 18명입니다. 정신 차리세요. 조석과의 한소리 성공 없어요. 대신 작업할 때만큼은 다들 되게 빛나요. 네, 여러분 잘 들으셨다시피 드라마랑 현실이랑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대학의 로망을 갖고 오는 것을 뭐 하나의 동기로 삼아서 이제 대학에 열심히 오시는 것도 좋지만 너무 이제 이상적인 생각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제 저희는 책임 있는 성인이니까 대학에서 배워야 될 것들을 배우면서 이제 공부 열심히 해서 취업 좋은 자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학과에 관해서 궁금하신 점은 유튜브 댓글로 적어주시면 저희가 좀 정성스럽게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이 다음 학과의 가방을 열어보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럼 또 다른 학과의 가방을 털어보는 그날까지 쿠바! 쿠바는 나라 이름 아니야?